BMW 370i 2바디 290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대는 12.3인치 기어봉 교체 블랙박스 시공 해볼게요. BMW 대시보드 타공에서 370이죠. E바디 12.3인치 걸어볼 거고요. 기어봉도 교체, 후방 카메라 시공, 블랙박스도 탈거했죠. 이 기어봉이 램프가 안 들어오는데 뭘 많이 작업해놨네요. 걷어버리겠어요, 그쵸? 이게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 붙였습니다. 이게 유리, 전면 유리에 뭘 발라놓으셨는지 이 테이프가 스르륵 떨어집니다. 자, 최대한 꼼꼼하게 깔끔하게 작업해 볼게요. 이 차는 뭔가를 뜯기만 하면 배에서 놀고 있네요. 이거 더 보죠, 이게. 조심히 탈거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타공을 위해서 1차적으로 스티커 붙이고 가죽 가이드라인대로 1차 커팅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 커팅 그 안쪽에 스펀지, 그 다음에 구조물 순으로 대시보드 타공해 볼게요. 1차 가죽 아름답게 커팅 됐습니다. 타공해 볼게요. 자를 때는 꼭 여기 수건 대세요. 송풍구 안에 먼지 들어갑니다. 네, 커팅했습니다. 대시보드 타공 완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배선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있고요. 오디오부터 조립해 볼게요. 이게 손상대에서 구멍 나 있던 순정 호수를 일단 좀 막아놨어요. 이게 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카메라 교체해 놨죠? 네, 기어봉도 교체해 놨어요. 이제 기본 테스트 끝났으니까 마감재 덮어 볼게요. BMW 370 290 12.3인치 마감재 조립했습니다.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블랙박스도 기존 거 탈거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배선도 테이핑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캡친. 네, 전체 작업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마무리 붙일게요. 블랙박스까지. BMW E바디 3시리즈 12.3인치 모니터 블랙박스 기어봉 그리고 카본 커버. 기어봉은 전자식 스타일이에요. 모양만 나 있는 거고 원래 기계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원래 좀 키스가 잘 나죠. 이 플라스틱 커버가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잘 어울리도록 같은 카본 재질로 M버전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도록 붙였어요. 깔끔하죠? 기어봉은 똑같이 작동이 돼요. 기계식으로. 자,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작업이 됐고요. 필요한 어플을 깔아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GPS 전용 어플로 수신 체크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12.3인치예요.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두 개에 있는 아이콘 누르고 좌우로 어플이 보이면 아이콘 화면 분할 이러면 반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BMW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 홍.